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1월 19일 뭔 날인데? 뭔 날이지? 119. 네. 오늘은 날이에요? 이머전시 데이라고. 아, 네. 그렇군요. 아, 진짜예요? 아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11월 9일은 뭐예요? 그게 그럼? 예전에 왜 9.11 테러 미국 애들. 네. 그게 이제 9.11 미국은 9.11이잖아요. 네네. 그걸 연상시킨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119. 한번 해봤어요 그냥. 그렇구나. 네. 11월 9일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아 근데 요즘에 뭐 한간에 이상한 루머가 돌고 있다고. 루머가 아니고 팩트예요. 네. 아 루머구나 그러고 보니까. 루머. 그 왜 보수 쪽에서 카카오톡으로 네. 여러 정보들을 많이 돌리잖아요. 특히 이제 이 장년 노년층을 중심으로 네. 해가지고 엄청 많이 뿌린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못 받으니까 뭔 얘기들이 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온갖 유언비어들이 도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좀 눈길을 끌었던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평창 올림픽에 선수단이 오는데 사실 몇 명 오지도 않는다. 거기 나온 게 3명인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스하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여자 아이스하키에 엔트리에 뭐 3명인가 추가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한 3명, 그 3명 때문에 나머지 무슨 뭡니까? 뭐 응원단 뭐 이런 게 몇백 명이 오는데 그 체류비를 우리가 다 대줘야 된다. 이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 안 된다. 네. 이런 걸 돌면서 거기에 같이 뭐가 끼어 있냐면 지금 그 통장 반장들이 지방 분권 개헌 뭐 서명 받고 다니는데 그거 절대 하지 말아라. 그게 이 문재인 정부가 고려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와, 네. 고려 연방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다. 네. 뭐 이런 데 이게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네. 아이 그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죠. 상상도 못했던 그런 내용. 지방 분권 개헌은 곧 연방제 개헌이다. 아, 이렇게. 아니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 이런 발언이 있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작년 6월이면 이제 막 그 취임한지 당선되고 네.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이제 시 도지사들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지방 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 근데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 분권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방제라는 건 거의 지방 정부가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방 분권은 그만큼 강화하겠다 그런 표현이었는데. 거기 이제 연방제라는 표현을 써버리니까 연방제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뭡니까? 북한의 미국 아닙니까? 미국 미 연방 국가 아닌가요? 아 네. 북한이 떠오르잖아요.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게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아 이게 보수 쪽에서 보면 뭐 고려 연방제 이런 걸로 이렇게 색깔 공세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의 표현을 썼냐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네. 써 먹네요 진짜. 이름만 갖고 완전히 다른 그. 그건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곤충의 날개와 새의 날개 같은 거잖아요. 상사기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과학도들. 아니 저기 북한의 뭐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그 창립 방안은 북한과 남한 네. 그 두 개의 지역 정부의 연방을 지역 정부를 두는 거잖아요. 두 개의 네. 지역 정부.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그렇죠. 이 지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거라서 연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형태가 그냥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건데 그 연방제라는 말 때문에 그 콤플렉스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두려움이 레드 있는 분들. 콤플렉스. 자라보고 놀라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연방국가잖아요. 그렇죠. 스위스도 연방국가고 네. 영국도 영연방이라고 네. 해가지고 연방국가란 말이에요. 연방국가 많아요 세상에. 연방국가 상당히 많은데 네. 아, 우리나라에서는 연방제 꺼내면 네, 우리나라에서만 연방제 꺼내면 그게 곧 북한이 되는. 근데 20년 전만 해도 연방제 꺼내다가 감옥 간 친구들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신기한 게 수구 보수의 최선봉에 있었던 이회창 있잖아요. 네. 이회창이 대선 때 선거경으로 강소 연방제를 꺼낸 적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선거 황당한. 그런 거죠. 보수 세력들은 내로 남불이지 뭐.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당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빨간색. 네, 빨간색을 쓸 수 있는 야, 정당. 근데 뭐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 정당이 빨간색 썼으면 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분단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가능해지는. 네. 아직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분단이 극복되어야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네, 저는 이런 느낌이 좀 오는 거죠. 그 보수. 수구 진영이죠. 수구 진영들이 최근에 남북관계의 이 해빙무드 제2의 6.15 이 물결을 보고 엄청 놀란 거 아니냐 지금.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이 만약에 개헌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자라보고 놀란 건 소설보고 놀란 건데 야 이러다가 설마 이거 개헌 이거 연방제 개헌해가지고 통일개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지레짐작. 아무튼 지금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좀 너무 비상식적인 그런 그죠. 매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번에 이제 뭐요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유승민 네. 그다음에 안철수 이런 이제 나름 뭐 중도 보수를 이런 막 합리적 보수를 네. 이제 자임하던 걔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이제 편이 갈렸어요. 네. 네. 편이 갈렸어요. 평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 적 분단 적폐 세력과 아닌 사람들이 편이 갈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보수 세력들의 흐름 움직임들을 보면 딱 느낌이 예전에 그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를 살려내라 막 이러는 사람들이야. 태극기 조원진. 네. 네. 그런 사람들 보는 것 같아. 완전 대도 않는 비상식적. 맨날 그 뭐죠? 태블릿 PC에 진위를 밝혀라 이러고 있고 막 되게 그랬잖아요, 그때. 네, 네. 아, 지금도 그 청량리학 앞에 가면 지금도 당원 모집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왕십리 근처에서 어디 마트죠? 마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화장실에다가 담벼락에 누가 막 펜으로 갈겨놨더라고. 네. 억울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구하자고. 그 뭐야 그게 지금 마치도 그때 하던 그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단일기 안 된다. 왜 태극기 막 인공기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근데 진짜 단일기도 안 되고 인공기도 안 되면 북한 선수단은 뭐예요? 올림픽기 들고 뭐 러시아 선수야? 올림픽기 들고 되는 거죠. 네. 출마해야 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에서도 태극기를 못 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건 이제 그런 이제 루머를 누군가 퍼뜨렸겠죠. 네, 누군가 일부러 퍼뜨리지 않는 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공동 입장한 게 8~9번 있었던 네. 거였는데 그때마다 다 단일기 쓰고 나서 각자 그렇죠. 깃발 썼으니까 어차피 시합은 따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댓글만 봐도 의도적으로 막 그런 것들.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애국가를 부를 수 없고 아리랑을 부르기로 했다고. 원래 보수들은 주장에 논리가 없잖아요. 그냥 막 던지는 거잖아. 우기기. 네. 네. 예전에 이제 국정원에 있을 때 국정원 조사받을 때 제가 국정원 취직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열받았나 봐. 500만이 죽었다고 이렇게 막 갑자기 200만 자기가 막 수치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잖아. 그래서 정말 자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막 까는 거죠. 네. 네, 이제 최근에 카톡을 통해서 돌고 있는 게 이게 주로 중장년층들이 근데 여기에 그쵸. 휩쓸릴 위험성이 없잖아 있어. 이게 예전에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가 이거 봤다니까 이거를. 네. 계속 돌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죠. 공유를 하니까 진짠가 싶어요. 이게. 네, 그리고 그런 걸 보면 꼭 링크가 있어요. 유튜브 링크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어떤 이상 잘 모르는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막 떠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네. 떠들고 있으면 아 사실인가 보구나. 네. 아 영상에 이미 또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또. 그래서 참 이런 유언비어들이 퍼지면 퍼질수록 사실은 한국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평창 올림픽이 거의 폭망할 위험이 있었는데 작년 말에 특히 그 러시아 불참은 완전히 상태였죠. 네, 뭐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도 안 온다 그러고 이래서 그 폭망할 위기에 있었다가 그 위기를 건져준 게 사실 북한 참가 아닙니까? 거의 뭐 북한이 갑자기 참가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슈가 되고 관심이 쏠리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주목을 하게 되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이게 또 이 분위기를 잘 살리지 못하면 이 평창은 정말 빗덩이로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잘 우리가 좀 제어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평창을 망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댓글 중에서 그런 댓글도 있어요. 평창 망해라 이런. 네. 북한 참가할 바에 차라리 하지 말자. 차라리 평창 거의 망하자. 그냥. 근데 지금 강원도 민심을 들어보면은 강원도 원래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네. 근데 강원도 민심도 야 북한이 오는 바람에 살았다. 안 그랬으니까 완전히 망하는 판이었다. 네. 그러면서 북한 참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민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원도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거 안 하면 망한 진짜 망한데. 진짜 망한 판이었잖아요 이거.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제2의 6.15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명박이가 싸제로 똥을 치우는 과정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명박 때 이게 유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이제 그 홍준표가 요즘 뭐라고 떠드냐면은 이거 정치쇼에 이용하지 말아라. 뭐 남북관계 뭐 이런 거에 이용하지 말아라. 이건 내가 유치한 거다. 뭐 거의 이제 자기가 당대표 있을 때 유치한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작 홍준표도 그 2011년인가가 이게 확정이 됐어요, 유치가. 네. 그때 이명박한테 아 이거를 남북관계 개선에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어요, 지가. 네. 이명박한테. 아 내몰이적 주기가 있는 사람인가 네. 혹시?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근데 아무튼 이명박이 이제 이명박 시기에 어쨌든 유치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약간 논란도 있었죠. 이게 우리 형편에 지금 하는 게 맞냐.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환경단체 쪽에서는 와 평창에 이걸 이제 유치하려면 사실. 시설들을 엄청 많이 지어야 되는데 네, 또 산 다 깎아내고 싹 다 밀어버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밀어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산 하나를 뭐 통째로 날리고 거의 이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그런 이제 논란들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화가 복으로 됐다고 네. 이 정권이 바뀌고 정권 안 바뀌었으면 지금 박근혜가 이거 추진하고 있었어요. 또 그런 또 그런 토목공사는 또 명박이가 또 한 또 그러면 폭망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명박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우리 불쌍한 이명박 어떡합니까? 불쌍하게 뭐 불쌍해.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노는동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거의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잖아요. 전두환이 골목 성명 발표한 거 비슷해요. 네. 네. 그 이제 구속의 전 단계죠 이게. 네. 성명 발표 혼자 구속되는 거죠. 구속으로 가는 길을 걷고 네. 있죠. 거의 뭐 최후 진술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지금. 네. 이거 그대로 법정 가서 그대로 모두 진술로 하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방인 거의 뭐 서울구치소 예약한 거 아닌가 싶은데. 뭐 보니까 전 특징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대체로 기침 아닌가요? 이명박 막 말하다 갑자기 이거 뭐 계속 네. 하던데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거냐 진짜냐 아니 누가 그러던데요 거짓말을 많이 하면 입에 침이 나오는데 침이 목이 잘못 넘어가가지고 사례 그래서 사례가 들렸다 아니 저는 이명박 수준 정도 되면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런 다 능기 극복 젊은 날 다 극복을 했다고 그런 그치. 것들은 사기꾼의 네. 대명사인데 이미 그런 건 없지 이제 네. 진짜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뭐 진짜 간격일 수도 있고 자기가 원래 기관지 확장증으로 또 군면제도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 그걸 또 이제 어필하려고? 강조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근데 사실 뭐 관심 없어요. 뭐 왜 그랬는지는 뭐. 이번에 제일 논란이 된 거는 노무현 대통령 꺼내 들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일각에서는 이제 일부러 그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려고 네. 꺼내 든 거다. 그러니까 네. 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냐 이런 식으로 네. 꺼내 드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반응을 안 했어야 된다. 이건 네. 말려든 거다. 이명박의 작전에.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와 어떤 저런 폐륜적인 발언을 하냐. 이명박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집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재인이 거기에 발끈을 하는 바람에 보수층이 아 이게 진짜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감정적 보복이구나. 그런 느낌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수층의 결집, 이명박에 대한 결집을 오히려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명박으로 결집을 할까요, 보수들이? 근데 뭐가 있냐면은 박근혜가 날아가면서 이 보수층들이 위기 의식을 느꼈는데 이명박까지 날아가 버리면 진짜 이건 자기들의 이제 어떤 뭐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명박이 좋아서 지킨다기보다는 이명박으로 상징되는 이 보수 세력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 친이 세력 지금 거의 없잖아요. 네, 다 몰락했잖아요. 더 없죠. 그래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이명박을 지키는 쇼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보수층 표를 얻으니까. 그래 저는 근데 싸움은 기세라고 적폐를 때려잡는 거는 원래 눈깔 싸움에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기사등에 한데 맞는 한이 있더라도 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발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싸움이다. 아, 그럼요. 그 명박이 그 뭐라 그러겠어. 근데 지지율 70% 힘으로 그냥 쭉 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아닌데, 그러니까 그 70%인데 이걸 80%로 늘리느냐 아니면 60%로 줄이느냐의 문제가 또 있는 거니까. 예전에 기본적으로. 저기 이재명 시장이 그 얘기 하지 않았었나요? 지지율 너무 높이려고 하지 말고 일정한 지지율 나오면 그 힘으로 개혁을 하라고. 지금 지지율은 너무 높다. 아니, 뭐 오히려 이제 아니 너무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네. 시장이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너무 높으면은 이게 부담이 돼서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한 60%대가 오히려 적당하다. 네.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일부 적폐 세력들의 지지까지 받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거니까. 그들의 눈치를 본다고 해야 할 일을 못해서는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차라리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깔끔하게 깔끔하게 구치소 같이
옆방으로 옆방 안 되는구나. 남녀 사동이 달라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은 구치소 구속될 때 네. 같이 쓰던 걸로 그냥 뭐. 아니 서로 마주보게 하면 되죠. 네. 아. 여사 남사 있으면 나 마주보 안 되나? 아니 그 건물이 달라니까. 특별한 입장이 있어요. 아. 같은 아니면 그러면 같은 호수로 맞춰주는 네. 것도. 특별 사동을 하나 만들어야겠네. 네. 야 그거 필요하네 진짜. 아 그래서 평창 올림픽 개막. 평창 올림픽은 어쨌든 민족적 경사잖아요. 그죠. 그 경사에 또 누구 구속되고 어쩌고 막 시끄럽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개막식 하기 전에 빨리 구속시킵시다. 그건 좋아요. 원래 중요한 자리에서 이 서울특별시가 좀 깨끗해져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 막 바퀴벌레 생쥐 아, 쥐가 나와버렸어. 아무튼 네, 그런 쥐 그리고 이제 닭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딱 구치소에 딱 정리시키고 깨끗한 서울 시내에서 우리가 그렇죠. 남북의 화해 자리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네. 이명박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6.15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느낌도 좀 받고. 아, 네. 어, 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그 창조 경제 있잖아요. 떡집이 많이 이제 활성화될 것 같아요. 아, 그 예전에 국회 출입 기자단들에게 논란이 됐던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가지. 첫 번째 박근혜 창조 경제, 네. 두 번째 안철수의 새정치. 그렇죠. 네, 그랬다고 하는데. 네. 떡집은 갑자기 이명박 구속되면 떡 돌리겠다는 사람 그렇게 많거든요. 아~ 아하. 그날 떡이 동이 나겠군요. 네, 올 설에는 한번 네 공짜 떡 한번 먹어봅시다. 완전 네. 화랑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